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건설업체와 중소조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할당관세가 축소돼서 휘발유 등 기름값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내년 2월부터 공무원이 개업식이나 출판회 등의 기관 직위를 표시한 화환 등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가 오늘 치러졌지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당국의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중소조선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진 기자입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불황과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중소조선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및 중소조선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태스크포스팀을 오늘 구성하고 연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위한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평가 후 신용위험은 4가지 등급으로 표기됩니다. A등급은 정상이고 B등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C등급은 부실징후, D는 부실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채권단은 B등급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구 노력을 담은 양해각서를 맺고 C등급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과 자금 관리인 파견이 이루어지며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D등급이 되면 자금 지원이 중단돼 사실상 정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미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업체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는 중소조선업체라도 D등급을 받으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양승률입니다.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이날 말 폐지되고 수입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 관세도 축소됨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휘발유 값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홍재표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휘발유 등 기름값이 7% 안팎까지 크게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값이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락한 원유의 현행 관세율 1%를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본 관세율 3%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3월 이후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0원, LPG는 3원가량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물론 정유사와 주유소 등의 가격 흡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폭은 여기에 크게 못 미칩니다. 하지만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이달 말 끝나는 것까지 감안하면 휘발유 값은 3월부터 1리터에 90원 정도 오르는 등 전반적인 기름값이 7%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내년 2월부터 공무원이 개업식이나 출판회 등의 직위와 기관을 표시한 화환 등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와 회의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나 공무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의 사적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영업장에 직위 등을 표시한 선물을 보낼 수 없도록 하고 경조사 통지는 내부 통신망으로만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중학생 학력평가가 전국에서 실시된 오늘 일부 학부모 단체가 시험을 거부한 채 체험 학습을 떠나고 시민단체들이 시험 반대 집회를 잇따라 가는 등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전국의 중학교 1, 2학년 학생 135만여 명이 오늘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시험 실시 전 중학생 학력평가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일면서 시험 파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별다른 충돌 없이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거부한 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과 함께 덕수궁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범국민교육연대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의 오만과 횡포에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존중해주지 않는 학생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 학부모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정 교수는 오늘을 슬픈 화요일로 규정하고 항의의 뜻으로 조합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시민단체가 일제고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직자 비리라는 비난 여론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국정조사 특위는 건강보험공단 측의 비협조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다가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44일간의 활동을 흐지부지 끝냈습니다. 또한 국회도 각종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엿새째 파행을 맞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성탄절 직후 김용호 국회의장에게 한미FTA 비준안의 직권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서 여야 간 법안 전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1, 2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운영 법인과 직원들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측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보호센터들로부터 사이트 내에 불법 음원 삭제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의 한 건물터에서 1400년 전에 금화가 발견됐습니다. 이 금화에는 예루살렘을 침공해 교회와 수도원들을 파괴했던 비잔틴 제국의 황제 헤라클리오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무려 250개가 넘는 금화를 발굴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화가 발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봅니다. 고대 예루살렘의 한 건물터. 자원봉사자들이 흙을 조심스럽게 파자 그 안에 반짝거리는 금화들이 보입니다. 그 당시 누군가가 숨겨놨다가 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1400년 전의 금화. 무려 250개가 넘는 금화가 발굴되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가장 규모가 큰 금화가 됐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게이들을 위한 핑크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연인들이 변장 파티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로 분장한 여장남자 미스 웬디가 3개월 된 조카를 안고 다른 남성들과 예수 탄생 장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게이들을 위한 첫 번째 핑크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는데요. 여장 남성이 마리아로 분장하는 퍼포먼스에 교회 측은 이 행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의 도심. 55층짜리 고층 빌딩 위에 커다란 킹콩 인형이 매달려 있습니다. 키 20m, 몸무게 350kg의 킹콩을 걸어놓은 곳은 바로 방콕의 한 특급 호텔. Now we want to show the people in Bangkok that even King Kong wants to come to this building. 호텔 측은 방콕 도심의 크리스마스 산타 대신 색다른 장식으로 킹콩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골 영향을 점차 받아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경기남동 내륙지방에 밤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과 경기도도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나 약한 눈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혈의 현재 기온은 1.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